No Forest, No Future, 숲이 미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지대학교 조경살림학과 18학번 박성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경살림학과를 둘러볼 건데요, 조경살림학과는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조경살림학과는 환경생태,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시공 및 관리, 산림과학 등 전문화된 분야를 배우고 환경조경, 산림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학과예요.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숲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저희 학과인데요. 먼저 우리 설계실부터 구경 가볼까요? 여러분, 이곳이 저희 조경설계실습을 하는 우리의 설계실입니다. 저기 계시는 교수님 한번 인터뷰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과 홍보 영상을 촬영 중인데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과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과의 교육 목표는 친환경적인 경관 창조를 위한 전문 인재, 조경살림 융복합 스마트 인재, 그리고 지역협력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조경살림 컴퓨터 기초, 산림과학 개론 등 공통 기초 이론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경 과정평가형, 산림과학 두 가지 트랙의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조경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저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800시간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3학년 때 조경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교과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달려오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제 우리과의 핵심이죠.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보러 가볼까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연구과제, 활동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학우분들이 계신데요,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중이신가 봐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연구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종자중단 측정 실험 및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토양과 수목의 생육 특성을 배울 수가 있고요, 실외에서는 산불 피해 조사 및 비료 측정 등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이야말로 우리과의 핵심이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저희과 목공실인데요, 이곳에 계신 윤태균 교수님 한번 찾아뵙고 전망과 진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희과가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저 우리과가 보여줄 게 정말 많죠?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조경살림학과 전망과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경살림학과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조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즉 조경 설계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조경 시공, 공원 관리와 같은 사기업 진출에 유리하고요, 반대로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 즉 산림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림조합과 같은 공공기관 취업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임업직 공무원과 또 공원 녹지직 공무원 자리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한국임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 바로 여기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 공단과 같은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경살림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조경기사와 또 살림기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그 중에서 더 맛있어 보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면 되겠죠. 와, 깔끔한 소개해 주셨네요 교수님. 역시 우리 교수님. 네, 그런데 사실 NG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 나왔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저희과에 각종 전문 장비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전문 장비들 보니 어때요?
뭐든지 장비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제대로죠? 드론도 있고 목공 장비에 이건 좀 생소하죠? 이건 측량 장비인데요.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자연 자체를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힐링을 사랑하는 미래의 숲을 살리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상지대학교 조경산림학과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숲을 위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죠? 상지대학교 조경산림학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조만간 만나요.